거꾸로 석인데 헤드 석이에요. 그런데 그 요령을 제가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. 그 트리포드 에그 동작은 헬스 하시는 분들은 참 잘해요. 왜 그러냐 하면 헬스 하시는 분들은 복부심이 상당히 뛰어나시고요. 허리 백 근육 파워도 상당히 기립근들이 좋으셔가지고 상당히 파워가 되고요. 그리고 트리포드 에그 동작은 정말 팔 힘이 많이 필요한 동작이에요. 그래서 특히 이 손바닥 스냅, 손목 스냅심 여기 심과 이 다섯 손가락 개구리 왕눈이 나온 그 개구리 투투 할아버지처럼 단단히 다섯 손가락이 바닥을 잘 받치고요. 이 요만큼의 스냅 손목 쪽에 힘이 파워가 다섯 손가락을 잘 바닥을 포인트가 누릅니다. 손바닥이.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이 팔힘이에요. 팔힘이고요. 중요한 건 이 각도가 머리가 제가 아까 그 헤드석이 삼각 헤드석이 할 때 이 머리 닿는 부분하고 여기 그 정수리 부분과 여기 이마 부분 있잖아요. 그럼 여기 애기들 소천문이라고 소대문 자리 있던 자리 있잖아요. 그 자리에 살짝 우리 머리에 튀어나온 자리가 있어요. 그 자리가 이제 바닥에 닿는 거잖아요. 그 바닥과 우리 양쪽 팔 손에 삼각형이 그려지는 자세고요. 그런데 옆에서 봤을 땐 이게 팔이 90도 직각이에요. 90도 직각이에요. 이렇게 딱 90도 직각이 나와야 되고요. 또 중요한 것은 이 그 상당히 이 팔이 이렇게 했을 때 팔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. 그래서 되도록 팔 힘을 몸 쪽에서 90도 직각을 이쪽 저쪽에서 보나 기역자가 상당히 잘 나오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상당히 파워업한 거꾸로석이에요. 헤드석이에요. 그래서 팔 운동, 상박부 운동이 상당히 되고요. 그 뭐 헤드 동작들이 얼마나 좋은지는 또 뭐 유누이 우리 엘비아 선생님도 말씀하시고요. 뭐 여러 많이 하시지요. 그만큼 효과가 있고 제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젊어 보여요. 그건 아마도 제가 수년간 요가도 한 게 있고요. 뭐 또 수년간 또 거꾸로서기를 좀 많이 해서 효과를 좀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. 그 덕에 제가 속병이 잔병이 별로 없어요. 변비도 없고 속병도 없고 너무 잘 그래서 힘들어요. 행복한 고민이죠.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해볼 테니까 초보자들 꼭 벽을 의지하고 하십시오. 자, 한번 보십시오. 자, 똑같이 한 뼘 정도 되는 부위에 머리가 놓아질 거예요. 머리 이 부분이 이제 나와 놓아질 거고요. 똑같이 팔을 어깨 넓이만큼 팔 넓이만큼 자고자고 손이 그 자리에 들어가집니다. 자, 이번엔 다시 이 손을 한 손을 팔쪽 상박부에 가져와 봅니다. 엘보 밑에 팔꿈치 밑에. 자 그럼 거기가 바로 손바닥 부분이에요. 자 손바닥 요 부분 요 부분이 여기 닿습니다. 그러면 이쪽은 또 똑같이 그 자리에 손바닥이 닿고요. 이 손가락을 확실하게 요렇게 살짝 지면서 바닥을 짚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제 손가락 보이시죠? 저렇게 살짝 구부라지면서 바닥을 지탱할 수 있는 빨대, 상어 빨대처럼, 빨판처럼 그런 역할을 해줄 거예요, 손이. 자, 이것도 마찬가지고. 그 다음에 중요한 신경 쓸 게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딱 내 몸에서 많이 벌어지지 않는 그 플랭크 할 때 이 자세 있잖아요. 팔이 이 각도예요. 자, 그리고요. 머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벽에서 한 뼘 떨어진 부분에 닿는 부위, 여기가 닿습니다. 자, 이렇게 닿았을 때 90도죠, 그죠? 자, 이때 올라갈 거예요. 이때 급한 마음에 빨리 올리지 마시고요. 복부 힘과 허리 힘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동작이고, 팔 힘도 같이 서포트 돼줘야 됩니다.